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 시즌 7, 예, 조질레오 1회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예, 와주신 분들, 여러분들 고맙고요.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700분, 아프리카 TV 300분, 예, 1000분 정도 모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날 방중을 했죠. 예,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 김정은이 위원장이 왜 중국을 방문했을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걸 하나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강력 대처 지시한 이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거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에 자꾸 딴지를 걸고 있죠. 자유한국당과 5.18의 딜레마, 그리고 극우 진만원, 나국상한테 진짜 욕을 했어요. 지네 지지 그룹에도 욕을 먹는 나국상. 진짜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참잘 지은 것 같아요. 별명.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전망.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2월 27일로 잡혔어요, 여러분들. 다음 달 27일인데, 미리 제가 다 예견해 드릴게요. 제가 미리 예견해 드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 시즌 7 동안, 여러분들이 시사타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 정도 많이 들어요. 방송을 한 7년 하다 보면요, 정도 들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신뢰하기 때문에 방송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저도 그만큼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2014년부터 했어요. 2013년은 거의 여러분들이 몰랐고, 제가 선거를 뛴 저랑 오랫동안 4, 5년 동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시사타파가 선거를 중계하고 시사타파가 선거를 예측한 선거는 다 이겼어요. 이거는 인정할 거는 인정해 주세요. 2016년 총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그다음에 2016년 전당대회, 작년에, 그러니까 뭐죠? 지방선거, 전당대회. 하여튼 제가 뛴 다섯 개의 선거는 정말로 제가 확률까지만, 어떤 예상치가 거의 적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19년은 저 자유한국당은 괴멸의 발판을 만들고, 2020년은 역사 속의 자유한국당이라는 대한민국의 저 수구 세력들을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레임덕 없는 대통령, 입으로만 문재인 지키는 그런 지지 그룹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 그게 뭐죠? 2020년 총선의 대승이에요. 2020년 총선의 대승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고 오히려 집권 4년 차에 대통령의 의지대로 개헌과 대통령의 개혁 입법들을 착착착 수행할 수 있는 바로 대통령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아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해주고 그러면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7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안 되셨다라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가깝게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저런 사람은 정말 내 주위에 있었다고 하는 자체,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게 너무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면서 7년을 따라다녔었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는
뒤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은 지금 온갖 대한민국의 기득권들과 수구 세력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왜? 지금이야 대통령 지지율이 45%, 50%를 왔다 갔다 하고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고 욕들을 하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이 나라에 있는 자체가 저는 국민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저런 대통령, 전 세계를 다녀봐도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정말 과분할 정도의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면서도 저렇게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안하지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까먹게 돼요. 물론 마음속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을 잊어본 적이 없지만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슬픔이 많이 치유가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 저랑 정말 같은 말일 거예요. 마음일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버티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문재인 정권 망하라, 망하라, 망하라 저렇게 떠드는 인간들, 우리가 입으로만 지킨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조져야 돼요. 그래서 시사타파에 조질레오가 오늘부터, 예, 7년 동안 조졌지만 더 세게 조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같이 조지세요. 부담은 제가 질게요. 정치적 책임,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질게요. 여러분도 마구 조지세요. 알겠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